세 번째 경기입니다. 청사빠의 홍범석 선수와 홍사빠의 김진우 선수 준비해 주십시오. 와. 소방관 와. 보디빌딩 1등 했다. 몸이 어떻게 저렇지? 아니, 보디빌딩 선수네. 몸이 다. 몸이 다. 3m야. 한번 잡아봐. 아, 예, 그럼요. 나도 잡아봐. 네, 나도 한번 잡아봐. 네. 씨름의 기술에 대한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좀 찾아보고 왔기 때문에 힘을 조금 쓰는 방법들을 제가 실험적으로나마 해봤죠. 그거 보자. 모래판 위에 엎어줄게. 기다려라. 자, 이제 두 선수의 경기 출발합니다. 다른 사법만 잡으세요. 다른 사법만. 오늘 씨름을 하면서 꼭 위로 올라가야겠다. 아, 이거는 게임을 해볼 만하다. 내가 힘으로는 절대 지지 않겠다. 너무 좋다. 근데 저렇게 김진우 같은 선수가 부드러워서 오히려 또 잘 안 넘어갔어. 딱딱한 사람한테. 딱딱한 사람한테 또 오히려. 우리 또 상극이잖아, 스타일 느낌이. 여기도 화가 나 있는데? 너 갈비살 아니야, 갈비살? 좀. 뭐 붙어있는데 네. 지금? 특전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훈련이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몸입니다. 그리고 최약체로 평가받았던 김진우 선수도 상의를 탈의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근육량이 꽤 많아 보여요. 과거 또 운동의 베이스가 몸에 배어 있고요. 아빠의 네. 힘 무시 못합니다. 여보세요. 놀지 말고. 멈춰 멈춰. 지금 일어나면서부터 굉장히 강하게 두 선수가 부딪히고 있어요. 멈춰 멈춰. 자, 이제 두 선수가 모두 일어났습니다. 청사빠의 홍범석 그리고 홍사빠의 김진우. 자세. 자, 이 경기 출발했습니다. 자, 이 경기 출발했습니다. 힘이 엄청 세더라고요. 힘이 생각보다 너무 세서 제가 밀렸거든요. 그래서 손 한번 대보자 이거 손기술. 자, 이 경기 출발했습니다. 자, 이 경기 출발했습니다. 아, 이거 끝나고? 뭐야? 0.1초도 안 걸리고. 손 기술이 안 무릎치기가 나는데요. 이 초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닌데도, 이야, 아슬아슬했지만은 상대의 무릎을 쳐서 우측으로 힘을 밀어내 돌아서 마무리했는 안 무릎치기입니다. 청사빠 홍범석 선수의 승리입니다. 손기술 쓰려고 썼던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하다 보니까 너무 세게 밀고 있으니까 그냥 제가 빠지면서 저도 모르게 나온 건데 되게 스릴 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박진감 있고. 컸어. 해볼 만했는데. 전 전혀 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뒤지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한번 일어서다가 넘어뜨렸었거든요. 다음이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첫 경기는 제가 그렇게 후다닥 넘어가 버렸어요. 자, 이제 4강 제1경기 청사빠 김상욱 선수 대 홍사빠 홍범석 선수의 경기를 준비하겠습니다. 홍범석하고 김상욱. 예, 네, 그렇게 보면. 아, 이거 근데 둘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재밌겠다. 상욱이랑. 상욱이랑 해? 이게 결승이네. 솔직히 이제 김상욱 선수는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승팀이었고 저는 이제 더솔저스라는 프로그램에 제 우승팀이었잖아요. 그래서 둘이 붙으면은 좀 자존심 대결이 은근히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기는 싫었어요, 사실. 홍범석 형님? 출공식 아니셨다면 좀 되게 무섭진 않았어요. 뭐 제가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먼저 청사빠의 김상욱 선수 입장해 주십시오.
선 제압! 8강에서 박재민 선수를 누르고 올라왔고요. 정말 기가 막힌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스터님,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었거든요. 김창욱 씨가 지금 저 코치들도 가장 카리스마 있어 보인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상 씨름에 가장 맞지 않냐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상승 또 이겨야죠. 이어서 홍사빠 홍범석 선수 입장합니다. 김진우 선수를 상대로 해서 강인한 체력을 보여주면서 4강에 진출한 홍범석 선수가 되겠습니다. 3하네 일단. 저는 이 친구가 힘들어하는 걸 못 봤어요. 아, 체력이 그거만큼 좋구나. 힘들어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일단 눈여겨보겠습니다. 우와. 보디빌더 1등이다. 몸이 어떻게 저렇지? 몸이 어떻게 저렇지? 꼭 위로 올라가야겠다. 두 선수는 한판이지만 승리를 맛을 봤던 친구들이기 네. 때문에 그 짜릿한 맛은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자 다른 상품은 저거 먼저 시계 보시죠. 아이고 먼저 시계 보시죠. 아이고 아이고 박재민 선수가 경기를 하고 나와서 김상욱 선수의 이 샷발을 잡는 힘이 대단하다라고 지금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불편해. 먼저 시계 보시죠. 아이고 힘을 좀 풀고 있었어요. 힘을 좀 풀고 상대편 힘을 한번 느껴보려고. 김상욱 선수는 좀 여유 있게 힘을 빼고 있었어요. 가만히 이제 제가 방어를 하면은 김상욱 선수가 자기 하고 싶은 기술을 저를 가지고 놀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먼저 공격을 계속 그냥 시작하려고 마음 먹고 올라왔었어요. 앉아 앉아. 바로 일어났어? 야 급해 급해 급해. 앉아 앉아. 네. 자, 일어날 때 앉아. 자, 왼무릎만 쓰고. 왼무릎. 앉아. 자, 일어서 할 때 일어서 쓰고. 김상욱 선수는 한번 상대방을 어찌됐든 격투기를 통해서 넘길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가운데서 경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홍범석 선수 역시나 만만치 않은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이 유일하게 손 기술을 보여준 선수이기 때문에 씨름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다고 볼 수 있죠. 네. 야, 두 선수가 이 몸과 몸, 힘과 힘, 기능과 기능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두 선수가 일어섰습니다. 팽팽해요. 삿바가 정말 탱탱하게 당겨지고 있습니다. 힘을 좀 느끼면서 상대편이 반응할 때 그때 내가 좀 해볼까. 여유 시간을 주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봤다니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준결승 제1경기 출발합니다. 와. 제1경기 출발합니다. 곧바로 들어가요. 밧다리 시도. 출발합니다. 곧바로 들어가요. 밧다리 시도. 됐다. 출발합니다. 곧바로 들어가요. 밧다리 시도. 태지기 태지기. 밧다리 시도. 태지기 태지기. 태지기 태지기. 같이. 밧다리 갖다가 밧다리 보여주래요. 넘어버린다고? 지금 이건 의외인데요? 오해요 오해요. 언제 빠지기를 배웠지? 지금 주심이 비디오 판단을 하시겠어요. 지금요 홍범석 선수는 사실 예상치표에서 5위를 했었던 선수인데 네. 1순위를 꼽혔던 김상욱 선수를 넘어뜨렸어요. 비디오 판독까지 갑니다 지금. 자, 비디오 판독 진행됩니다. 지금 넘어지는 과정에서 홍범석 선수가 손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야 근데 저렇게까지 버티는 김상욱 선수도 대단하다. 넘어뜨리는 사람이 먼저 땅을 짚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끝까지 이걸 잡고 있었어요. 넘어뜨리는 사람이 손을 주나게 딱 대면은 그 형님이 지는 거니까. 본능적으로 이제 사람이 넘어지려고 손 짚으려고 하잖아요. 손이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저 같이 넘어지니까 손을 짚으려고 한 것 같더라고요. 확신이 없었죠.
판독 결과 청사빠 선수의 엉덩이가 지면에 먼저 닿아 홍사빠 승입니다. 청사빠 선수의 엉덩이가 지면에 먼저 닿아 홍사빠 승입니다. 저보다 잘하는데요? 나도 저기서 못해. 저도요. 밧다리 걸기를 시도해서 여의치 않자 이걸 턴을 하면서 연속 공격으로 베이직까지 넘어갔거든요. 밧다리와 왼베이직은 콤비네이션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아, 오른쪽 왼쪽 공격이기 때문에 이건 이기고 지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씨름을 쭉 합니다. 아, 씨름은 정말 열어봐야 알겠군요. 지금 준결승 가장 큰 이변이, 경량급 가장 큰 이변이 나온 경기입니다. 와, 범태 잘한다. 홍범섭을 중량급으로. 야, 마음에 미안이 된다. 와. 그렇지. 얼떨떨해요. 제가 막 기술 알고 막 제대로 알고 들어간 게 아니라 또 앞으로도 이제 계속 붙게 될 텐데 경량급이라 최초도 낫지 않을까요, 승률. 비디오 판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조금의 일말의 희망을 조금 품고 있었는데 역시나 아니라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예. 정말 승부욕이 항상 활발 타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꼭 1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래판 위 최강자를 가리기 위한 리얼 파이트. 씨름의 제왕 이제 경량급의 최강자의 자리를 놓고 양보 없는 승부를 펼치겠습니다. 결승전 경기 준비하겠습니다. 오, 상의탈을 했는데 완전 로봇인 거예요. 그 근육질의 몸을 보고 긴장을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허벅지랑 이 몸통 두께 보고 좀 놀라긴 했어요. 야,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랐네. 야, 이게 진짜다. 이제 진짜다. 경량급 결승전 청사빠의 홍범석 선수입니다. 파이팅! 완벽한 기량을 보여주면서 결승 무대까지 올라와 있는 홍범석 선수입니다. 범석 씨 같은 경우는 지금 5위가 됐거든요. 빨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 출발했습니다. 박다리 씨! 곧바로 들어가요, 박다리 씨도. 매직이! 나도 저기서 못해. 저도요. 홍범석 선수가 턱전사 했을 때 씨름을 해본 거 아니야? 영상으로 되었습니다. 앞에 이제 한글을 봤잖아요. 다른 분하고 하는 거. 모태훈 선수 힘은 확실히 좋아 보였는데 확실히 기술이 막 이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해볼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4강전 짜릿한 승리를 거둔 모태범 선수입니다. 가장 강력한 하체 힘을 바탕으로 경량급 결승 무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하체 힘만큼 세계 최고를 찍었던 분이기 때문에 저 사실 하체 힘 하나 믿고 온 거거든요. 남자 하체 아니겠습니까? 경기 출발했습니다. 미래승기, 미래승기! 하고 있어요! 갑니다! 미래승기! 선수가 끌어내기 못한 3차기! 밀어붙입니다! 아, 힘이 좋다. 결국 힘이다. 결국 힘이다. 진짜 어지간한 건 성의 기둥 같습니다. 그 묵직함, 전봇대 같은 그런 하체. 기대하세요, 하체. 하체만 보여주세요, 하체만. 마지막 결승이기 때문에 넘어가서 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오, 괜히 욕심 생기더라고요. 이겨볼까요? 해볼게요, 그럼. 와, 이거 재밌겠다. 야. 피지컬 대 기술이네, 피지컬 대 기술. 홍범석 씨가 1등 했습니다. 힘에서 막 그렇게 밀린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와!
앉을 자신 있어요, 미는 건. 과연 경량급 전승의 주인공이 어떤 선수가 될지 모태범 그리고 홍범석, 홍범석 그리고 모태범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모르겠다 이거는 진짜 예측이 안 돼. 힘과 기술의 싸움. 기술의 싸움. 아. 먼저. 자 다르스범 잠깐. 다르스범만. 모태범 그리고 홍범석 선수가 허리 삿발을 잡습니다. 하체는 모태범 선수 그리고 상체 쪽은 홍범석 선수 쪽으로 근육이 크게 눈이 가거든요. 지금 측면에 쳐다보더라도 네. 한 배 반 정도가 모태범 선수 하체가 굵게 보여요. 과연 어떤 선수가 경량급 최강자 자리에 오를지. 아 이게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딱 잡아놓구나. 그러니까 뭘 상도 빼버리는 거야. 이렇게 놓고 저희는 이렇게 해서 삿발을 이렇게 잡는 거야. 저 사람 진짜 배경 진짜 다르다. 아, 힘 센가 보다. 야, 통치나 와라. 진짜 미치겠다. 자, 홍사빠, 공개. 자, 어서. 기다렸어. 땡기는 힘이 너무 세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기다렸어. 옆으로 오세요. 여우, 셋! 그냥 오른다리 들어가고 자세. 결승전 출발했습니다. 오, 자세 정말 좋아요, 둘 다. 오, 낮은 자세, 당깁니다. 당겨지지 않아요. 오, 낮은 자세, 당깁니다. 당겨지지 않아요. 와, 모태범. 안 끌려간다. 중심 좀 무너뜨려보려고 좀 흔들었는데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밀어붙이고 있는 모태범, 오른쪽, 왼쪽 계속해서 밀고 갑니다. 밀어붙이고 있는 모태범, 오른쪽, 왼쪽 계속해서 밀고 갑니다. 와, 민다. 소다, 소. 모태범 선수가 밀어붙이고 있어요, 야, 홍범석 선수. 그냥 불도저처럼 다리에 힘을 가지고 밀고 있거든요. 모태범 선수가 밀어붙이고 있어요, 야, 홍범석 선수. 그냥 불도저처럼 다리에 힘을 가지고 밀고 있거든요. 아, 전혀 당겨지지 네. 않고 있는 모태범 선수입니다. 안 물 맞는다. 전혀 당기지 않고 있는 모태범 선수입니다. 안무를 지금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순간에 같이 기대고 있다가 빠지면서 안무를 손을 댔는데 역시나 또 하체가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 탐색전을 1, 2라운드보단 조금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힘겨루기도 많이 하고 당겼다가 뭐 밀기도 해보고 전관용을 다 쓰면서까지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본 것 같아요. 아, 전혀 당겨지지 않고 있는 모태범 선수입니다. 팽팽한 삿발성. 다리를 감아. 팽팽한 삿발성. 다리를 감아. 마무리 친다. 보인다고. 팽팽한 삿발성. 다리를 감아. 다리를 감아. 천천히 천천히. 모태범. 이렇게 모태범이 경량급 최강자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아니 홍범석 선수가 저 다리 잡으면 안 되죠. 저 어떤 다리에 저 다리를 잡아요? 아 그러게요. 네. 저거는 실수예요. 저건 실수예요. 네. 손을 일단 놨으면 안 되고 좀 더 같이 끈질기게 갔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모태범 선수도 기술이 없었거든요. 밀치기만 있고 장기전으로 가면은 체력적으로는 제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아 정말 멋진 경기였습니다. 네, 홍범석 선수는 앞머리가 내려가는 순간 잡으려고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 중심에 손이 공점이 생기잖아요. 네. 그다 보니까 오태범 선수가 그 공점을 잘 당겨서 잡채기로 마무리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차라리 배지기를 했더라면 그렇죠. 네, 아쉬운 게 허리 기술을 사용했어요. 다리를 잡으면 안 돼요. 저도 못 당깁니다, 저 다리는.